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룸젠입니다. 방이나 공간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셋입니다. 프리팹을 등록하여 설정한 공간에 랜덤하게 배치되어 프로토타입으로 미리 확인하시거나 그대로 배치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에셋으로 PGG 에셋이 있습니다. 두 에셋을 사용해보고 비교해보면 룸젠은 빠른 시간에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등록한 프리팹 전체 중 랜덤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대한 설정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PGG 에셋은 설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며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각 공간에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을 자신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룸젠은 빠른 시간에 공간을 배치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PGG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이 설정한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레벨 디자인을 하시는 거라면 이 두 에셋보단 G스폰 에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룸젠보단 PGG, PGG보단 G스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에셋이 없으신 분들 중 빠른 시간 내에 절차적인 공간을 구성하길 원하신다면 이 에셋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룸젠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프리팹으로 만드신 후 이전 리뷰한 테세라 프로 에셋을 이용하여 맵을 구성하셔도 되고 던전이라는 에셋을 통해서 던전을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시다가 직접적으로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룸이라 검색하면 룸 제너레이터 스크립트가 있으며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총 3개의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프리셋 에디터는 프리팹을 등록하는 것이며 룸 제너레이터에서 전체적인 설정을 하게 됩니다. 프리셋을 보게 되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할 프리팹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Create, Room Generator, Room Preset을 선택합니다. 그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해당 프리팹을 등록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리셋에 방금 만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그럼 하이어라키 창에 룸 프리뷰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에 프리팹이 배치되어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타일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데코레이션은 만든 공간 내에 소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플로어를 선택하고 바닥을 등록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공간을 배치하는 오브젝트는 그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씬에 배치하였을 때 그 크기가 동일해야 하며 크기가 다르면 설정에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고 프리팹 란에 해당 프리팹을 등록하면 됩니다. Allow Decor에 체크하게 되면 아래 Decoration에서 등록한 프리팹을 배치하게 됩니다. Align to Surface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면 그 표면에 맞게 소품을 배치하게 됩니다. 체크하게 되면 바닥 레이어의 설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평한 바닥이라면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Room Rotation은 0이면 회전 없이 그대로며 각 숫자에 따라 90도씩 증가하며 3이면 전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 값이 높을수록 해당 프리팹의 선택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Walls는 경계 끝부분에 벽으로 만들어줄 프리팹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도 프리팹의 크기가 동일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벽을 종류별로 등록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이제 룸 제너레이터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레벨즈 설정은 해당 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1층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프리셋 설정이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그럼 씬에서 프리팹이 배치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Generate Room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간격이 있어서 붙어있지 않다면 룸 사이즈 설정에서 타일 사이즈를 조절하여 간격을 맞게 조절합니다. 보통 프리팹의 크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드 X 설정을 조절해보면 X축으로 설정만큼 공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G 설정은 G축으로 공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소품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프리셋 에디터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데코레이션 목록 중에서 플로어에 바닥에 놓을 소품을 등록합니다. 어마운트 레인지는 몇 개를 배치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X는 최소, Y는 최대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룸 제너레이터 컴포넌트에서 디버그에 체크하면 공간에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스케일 레인지 값을 조절해서 최소 최대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에리어는 배치된 소품 주변으로 몇 칸을 비워둘 것인지 설정입니다. 공간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소품 주변으로 이 공간은 비워두게 됩니다. 스페싱은 같은 오브젝트가 겹치는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명과 같은 오브젝트는 공간에서 위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에서 Y값을 조절하여 높낮이를 설정하면 됩니다. 룸 제너레이터 컴포넌트에서 소품만 조절할 것이라면 데코 시드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배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각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배치가 나올 수 있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월 데코레이션은 벽에 배치할 소품을 등록하면 됩니다. 설정은 바닥 소품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렇게 공간이 벌어져 있다면 포지션 설정에서 G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은 타일즈 목록 중 도어즈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한 다음 룸 제너레이트 컴포넌트에 레벨을 펼쳐서 확인하면 넘 도어즈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몇 개 배치할 것인지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 문을 고정된 자리에 두고 싶다면 룸 프리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Door Pin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룸 제너레이터 부분에 룸 제너레이터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문에 있어야 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면 그 위치에 문이 고정됩니다. 룸 시드 값을 조절해서 확인해 보면 고정된 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랜덤하게 배치되게 됩니다. 1층을 설정했다면 그 위로 추가로 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벨지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만큼 추가하면 됩니다. 각 층마다 배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따로 프리팹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Save Room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한 공간이 프리팹으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위치는 Assets 폴더 처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위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언덕을 표현한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타겟 제너레이터를 선택합니다. 보시면 앞서 룸 설정과 동일합니다. 룸 프리셋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프리팹을 등록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하지 않고 플로어 데코레이션에만 추가하면 됩니다. 언덕에 배치할 나무와 돌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설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타겟 오브젝트를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킵니다. 라디우스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범위로 조절합니다. 보시면 프리팹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ign to Surface에 체크합니다. 언덕이 되는 오브젝트의 레이어 값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해당 값으로 설정합니다. 디버그를 체크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Density 값을 조절해서 촘촘하게 배치할 것인지 넓게 배치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버그의 체크 해제하면 프리팹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eed 값을 조절하면 원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그나마 골고루 배치되게 하려면 해당 프리팹의 설정값 중에서 Safe Area 값과 스펜싱 그리고 스케일 레인지 값을 설정하게 되면 이처럼 골고루 배치되게 됩니다. 단점이 원의 크기가 클수록 프리팹이 원의 끝부분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타겟 오브젝트 자식으로 해당 프리팹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한 곳으로 옮겨서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룸젠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설정과 빠른 시간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